이성훈 선수가 페이스전 이신영 선수를 꺾고 콩군에서 1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번째 네오아즈텍에서 대결이 중요하게 생겼어요. 네. 아, 믿었던 이신영 카드가 무너진 에스텍 소울입니다. 아, 김윤환. 김윤환과 임진묵입니다. 임진묵이 저 그저 연승 있어요. 야, 이 데뷔한 이후에 신도에 잡아내고 최근에 한두의 선수까지 잡아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를 상대로 이제 김윤환 선수가 MSL만큼의 어떤 그 활약을 이제 프로리그 안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테란전은 지금 6승 4패 최근에 연보성 선수까지 이기는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프로리그 안에서는 4연패를 당할 정도로 김윤환 선수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텍스 네. 소울팀이 시즌 시작하자마자 3연패를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두 번째 세트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김윤환 선수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내면 4위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상대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예, 임진묵 선수 데뷔 이후 확실히 저그전에 좀 특별한 강점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하지만 요즘은 약간 그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최근에 5월 4일, 5월 2일 저그전 2연승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프로토스전 패배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임진묵만의 타이밍, 뭔가 다른 느낌의 어떤 바이오닉,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이성훈의 뭐 1승도 있겠다, 마음 편하게만 플레이한다면 임진묵, 김윤아 상대팀의 최고의 에이스를 잡아내고 다시 한번 공급 분위기로 이끄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임진묵이 베럭스 타이밍에 나가 떨어진 저우가 있거든요. 이 신도현 선수, 이 팀 내 에이스를 당했어요. 공급 필승! 예, 자, 예. 제 공군을 응원해주신 분이신데요. 예. 예, 이 박태경 감독. 아우, 좋겠어요. 예, 흐뭇하게 이제. 예. 예. 아유, 뭐, 사랑받고. 아니, 뭐, 워낙에 멋지게 생기다 보니까. 그럼요. 예, 이분이시군요. 예. 예. 자, 이, 제 공군 에이스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여성 팬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공군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선수들 네.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경기 준비 끝났어요. 오늘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경기 네오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4시가 에스텍소울의 김윤환 선수고요. 12시는 공군에서 임진묵 선수예요. 저그전 2연승 기록하고 있는 임진묵 선수. 네. 오늘 경기에서 저그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프로토스 만나서는 패배를 했어요. 하지만 저그전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자, 김윤환 선수 최근 테란전에서 연보성 선수를 남한차에서 잡아냈고요. 자, 오늘 2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김윤환 선수예요. 그렇죠. 테란전 성적이 그나마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임진묵 선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김윤환 선수는 혹시라도 절대 패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네.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스텍스 소울의 선수들 구성을 살펴보면 뭐 개인리그 MSL 우승자, 준우승자, 그리고 이제 딱 봐도 탄탄해 보이는 준 에이스급 라인들. 네. 잘 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오셨나 보네요. 예, 잘 오셨어요. 네. 예, 데이트는 이곳에서 하셔야죠. 예, 잘 어울리십니다. 선남 선녀예요. 예. 예. 잘 오셨어요. 자, 이 세트 예. 경기 네오아즈텍에서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면 예. 그 확실히 선수 구성이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뭐 강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 이상하게 요즘 김윤환, 김구현 확실히 프로리그에서는 제 몫을 못 해주고 또 이제 김윤중 뭐 이런 선수들이 김윤중 조일장 이런 선수들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5라운드 접어들어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에이스가 제 역할을 해줘야 그렇죠. 팀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선수가 있구나. 이제 준 에이스급 선수들에게 확실히 의지가 되는 성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브레인이 김윤환 선수가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면 승리를 좀 따내줘야 돼요. 예. 에이스거든요. 네, 뭔가 이제 선수들이 약간 그 페이스가 떨어졌을 때 말씀에 표현을 해주신 그대로입니다. 기댈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네. 정말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역시 김윤환 선수 그리고 김구현 선수인데 두 선수가 계속해서 그런 그 역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김윤환, 김구현 둘 다 흔들리게 되면은 팀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엔트리 싸움에서는 공군 에이스가 좀 웃어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윤환 선수가 최근 테란전 성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는 한데 모든 공식전 데이터를 살펴보면 테란전이 제일 약해요. 네. 그러니까 저그전 프로토스전은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테란전이 5할이 안 되는 아쉬운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데 뭐 임진묵 선수는 어쨌든 저그전 승률이 가장 높고 뭐 5할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저그전에 좀 임팩트 있는 경기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임진묵 선수 카드를 내민 공군 에이스가 엔트리 싸움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저그전에서 유독 특기가 있는 이런 선수 그리고 저그전은 예. 항상 자신 있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상대 김유란 선수를 상대로 이제 임진묵 선수를 낸 엔트리 싸움에서는 공군 에이스가 약간 더 웃어주는 상황이지만 아, 김유란 선수가 그래도 이제 아, 최근에 승률 면에서는 전체 경기 승률 면에서는 임진묵 선수를 앞선다라는 측면 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네, 1군째 처리, 3회 처리 체제를 지금 확인합니다. 임진묵 네. 선수 대럭 더블이라는 걸, 것을 이제 드론 정찰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나왔어요. 예. 안쪽 살아서 지금 계속 정찰을 하고 있고 임진묵 선수가 예. 임진묵 선수의 지금 빌드 선택은 배럭 더블까지야 뭐 똑같지만 이후에 투배럭을 먼저 늘리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건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 예. 보입니다. 뭐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에 이은 뭐 공이럭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압박을 좀 주지 못하고 대신 이제 중반 이후에 힘을 받는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할 게 아니라 경쾌한 바이오닉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성큰 강요도 하고 다른 지역 스타팅 포인트 멀티도 상대가 약간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들이닥쳐서 잡아먹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겠다는 게 임진묵 선수의 플레이 테마예요. 네. 자, 일꾼 찔러 넣어서 지금 상대 상황을 지금 확인한 임진묵 선수 배럭스 늘리고 있고 임진묵만의 그 타이밍으로 최근에 승리를 따냈거든요. 레어 테크 올리고 있는 김유나 선수 어찌 보면 굉장히 클래시컬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바이오닉 부대 운영인데 그런 플레이로 임진묵 선수가 최근에 승수를 따내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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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을 덮뽑는지 아니면 드론을 찍는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SCV가 거의 교차되면서 두 번째 SCV 정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특히나 김윤환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판짜기 능력을 보여주고 게다가 일반 저그와는 좀 다르게 다른 것을 계산해가지고 오는 자신만의 무기가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보지 않으면은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염두에 둔 정찰이었습니다. SCV를 예. 바꿔가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다시 한번 정찰을 하는 임진묵 선수고 예, 조금 지나면 발업이 되면서 이제 임진묵 선수의 바이오닉 부대 움직임에 주시를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임진묵 선수가 이제 투베럭 아카데미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네. 엔지니어링 메인이 아니면 좀 더 다수 베럭스를 확보하면서 아 예 엔지니어링 베이 먼저 가네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 올리고 있고 자 투베럭스에서 지금 머린들 뽑아서 앞에 세워놨습니다. 자 근처에 김윤환 선수 오버로드가 있고 저글링 전진 배치해놓고 있는 김윤환 쓰리베럭 올리는 임진묵 레어테크 이후에 스파이어 투베럭을 먼저 지었으면 그냥 이제 포베럭까지는 그냥 확보를 하고 그냥 엔지니어링 베이를 그 후에 지으면서 테크를 올리는 편이 조금 더 확실한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임진묵 선수의 스타일에도 맞는 그런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지금까지는 임진묵 선수가 투배럭을 먼저 올리는 게 특별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예. 어우 병력을 지금 따로 나뉘어서 왼쪽에 있던 병력을 지금 위쪽으로 찔러 넣습니다만 파이어의 단계에 저걸이 세 개가 다쳤어요. 예, 파이어닉 병력이 일단은 바깥쪽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글링이 빈집 터리에만 지금 활용이 됐기 때문에 정면으로서 수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석근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자, 세 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육 병력이 위에서 내려 예. 오다가 돌아갑니다. 네. 자, 본질 쪽은 정리를 했고 자, 저글링 하나 남았습니다. 컨트롤 실수. 예. 예. 자, 발 뒤쪽으로 빼고 자, 한 기 남은 상황인데 정리. 뮤탈리스크 생산이 완료가 됐죠. 자 위쪽으로 병력 모으고 있는 김윤환 선수 어쨌든 성큰 3개까지는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병력을 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끌고 예 그리고 나서 본진 안쪽에서 뮤탈 수비하고 난 이후에 추가 병력으로 한번 어디 다른 군대를 뚫어보겠다라는 계산 같네요. 임진묵 선수 예, 일단 뭐 성큰 코로니 3개를 짓게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간 어설픈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CV도 뭐 아직 터렛 공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료가 되고 머린 메딕의 포지셔닝이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SCV 피해도 꽤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베럭을 먼저 갔으면 아예 바이오닉 부대를 다수 유지하는 체제를 먼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선 엔지니어링 베이로 공업을 먼저 눌러주거나 이런 선택을 둘 중 하나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쓰리베럭이긴 하죠. 그런데 업그레이드도 좀 늦고요.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네. SCV도 꽤 많이 죽었고요. 그렇죠. 네. 견제 계속 받고 있어요. 김윤환 선수는 3회 처리 뮤탈 이후에 견제
현재는 이거, 2등을 봅니다. 예. 석권 3개를 짓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김윤환 선수가 좀 좋은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계속 끊겨요. 예. 네. 어느 타이밍에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제 뮤탈리스크를 상대를 해주느냐,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어정쩡한 체제가 끝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메디카나의 다수의 머리. 썩 좋지 않은데요, 지금 상황은. 저희 병력들이 좀 수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 피해를 봅니다. 예. 그런데다가 김윤환 선수가 지금 뮤탈 움직임이나 컨트롤을 보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요 지금. 예. 예. 치명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내가 주도권 잡았구나, 무난하게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흐름이 괜찮은 편입니다. 예. 추가의 처리 완성시킨 이후에 하이브테크 갑니다. 예. 예. 팩토리가 팩토리 올라가고 있죠, 본진. 예. 이쪽에. 예.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어쨌든 바깥쪽으로 나와서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으면은요, 지금 김윤환 선수가 러커 하나도 안 뽑고 그냥 하이브를 벌써 눌러버렸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 뮤탈리스크가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붙잡고 늘어질 그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러커 나오기 전에 하이브를 눌렀어요. 예. 자, 9시 쪽에 러커. 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뮤탈리스크 위에서 참 피해를 메디게이 공이러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예, 바이오닉의 장점이 있는 선수가 이렇게 사소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지금 타이밍에 뭔가 해내지 않으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디팔러 뜨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바깥쪽에 나간 병력이 뭐든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누가 병력 끊어주고 있는 김준환 선수. 꽁무리 잡고 계속 늘어지니까 내려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게 하거든요. 정원이가 동원해서 안쪽, 아, 베럭스까지. 예, 선수 정원이라도 한번 난입을 하면 또, 예, 나름대로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아, 갔던 병력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끝까지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갔던 병력, 예, 꽤 많이 지금 돌아와야 했고. 예. 러커라인 9시가 돌아가요. 러커라인 이미 다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 김윤환이 좋습니다. 네. 스탑러커까지 지금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나가서 또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진 안쪽의 수비가 또 뮤탈스 수비가 또 완벽하게 됐느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이브는 벌써 올라갔고요. 완성됐고 디팔러 마운드 올라가고 거기다 다수의 러커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뮤탈은 그대로 살아남았고요. 네. 다수의 뮤탈 체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러커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나온 바이오닉 병력이 양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중간에 뮤탈이 살아있으면은 러커 머리 위쪽에서 활동하면서 바이오닉 병력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예. 자, 양쪽으로 지금 병력 나뉘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러커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김윤환 대처도 좋고요, 지금까지. 네. 커널만 틀리면은 뭐 이건 안정적으로 수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확장기지 가는 길목 쪽에. 네. 러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모로 갔다 나갑니다. 모로 갔다. 그렇죠. 그렇죠. 아유, 어쩌면 그렇죠. 아이고. 치명적입니다. 이것도 치명적이에요. 예. 중간에 김윤환 선수 그 스탑 러커 머리 위쪽으로 러커가 빠지면서 완벽하게 낚시가 됐어요. 네. 바로 그 위로 갔어요, 병력들이. 그 짧은 순간 그 상대방에게 낚시를 걸 수 있는 이 김윤환 선수의 스타일이 아주 빛을 발하네요. 커널까지 뚫립니다. 이러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예, 저 아래쪽에. 파일럿 보유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한방 병력이 닥쳤을 때 충분한 수의 러커 디파일러로 뭐 그냥 막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네. 그레이터 스파이어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윤환 선수. 네. 내려오는 병력이 좀 계속 끊기고 있어요. 예. 모으진 않습니다. 예. 투회 처리 운영을 할 경우에는 테란의 그 병력이 한방 병력이 진출했을 경우 이제 가디언으로 막아야 하는 타이밍이 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사실 가디언을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뮤탈리스크가 그래도 유지가 됐으니까 한방 병력이 위협적으로 내려오면 그걸로 안정적으로 막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러커 숫자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디팔러 충원을 해도 분명히 이 정도 러커 숫자가 저번에만 충원해서 바이오닉 강수량 가다가 바이오닉 너무 많이 걸. 아, 이거는 거의 바이오닉이 강점 있는 선수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이거는 정말 힘들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바이오닉의 장점이 있는 선수는 어떤 상황이라도 바이오닉으로 뭔가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그 아즈텍에서 네오 아즈텍에서 김윤환 선수를 상대로 출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 절대 안 되죠. 디파일러까지 나왔어요. 예. 컨슘하고 디파일러가 첫 수험을 이 지역에서 펼칠 수 있다는 거, 저그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변수는 역시 드랍십에 의외로 피해를 많이 입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김윤환 선수가 정말 충분하게 잘해주고 있고 네.
흐름은 여전히 김윤환 선수가 많이 좋대요. 예, 이병력 정도 가지고는 어디 못 가요 지금. 네. 네, 이레드에이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와우 러커 숫자 꽤 됩니다. 요 한방 명령을 가지고 센터 쪽에서 어디를 갈 듯 갈 듯 이렇게 모습만 보여주고 나머지 지역에는 마인매설 하면서 경기를 길게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지금 임진묵 선수에게는. 이병력 확인하고 위쪽으로 네. 가는 김윤환 선수고 예. 저 위에서 내려 변경 디팔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주머린들이 힘을 쓰기가 좀 힘들고요. 중간 커트 못하면 멀티 못하죠. 아, 두 번째 다크송까지 펼쳐졌습니다. 네. 아, 니네가 멀티라도 먹어야 뭐 이제 팩토리 그냥 게스 안 쓰면서 확장 시켜놓고 마인을 계속 아, 그 벌처를 계속 찍어내죠. 아, 이거 다당하는데요? 진짜 하는 것마다 다당하면 지금은 예. 답이 없습니다. 임진묵 선수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중간 처리 하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확장 계집 견제를 한 차례도 안 당한 김준환 선수예요. 가디언 그렇죠. 쓰지도 않았는데 흐름이 너무 좋아요. 예. 자 곳곳에 러커가 자리 잡고 있고 네. 디팔러까지 보유하고 있는 김준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쉽게 뚫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은 또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러커로 스탑 러커 걸어놓고 상대방을 그 상대방의 바이오닉 병력 잡는데 좀 재미 들린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자, 위로 앞발을 놓고 있는 김준환 선수 디팔러 한 기가 참 까다롭죠. 네. 자, 위에 다 펼치면 이 펑크라인 아 난감한데요. 진짜 난감한데요 이거는. 네 그냥 무너지는데요. 예, 마인과 탱크의 스플래시 조합 혹은 뭐 다스베슬로 이랬디 이거 말고는 저 지금 앞바닥에 자리 잡은 러커 소수와 디팔러 하나도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네 자리 잡아버렸고 저희 이레드에 공격하면서 러커 숫자는 줄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구 쪽에도 공격받고 있어요. 네, 플레이그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저그 포커스 돌아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가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어디 하나를 예. 좀 뚫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예, 예. 앞마당 그 디팔러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냥 조금 더 한 번 더 없어요, 디팔러. 없어요, 여기! 자, 디팔러가 없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이 공격을 실드하는 임진묵 선수예요. 네. 근데 플레이그도 무슨 병력이고 아. 저글링이 저글 것도 아니고 방위력까지 완료가 돼서 이거는 그냥 아. 예. 네. 예. 자 이제 자 입구 쪽 정리를 했고요. 가디언이 움직이기 시작 이제 가네요. 예. 가디언이 예. 한참 전에 준비된 생산된지 한참 됐는데 네. 휴식을 오랫동안 지키다가 재고인데 예.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추가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재 이거를 이 예 이 재고. 예. 이 재고가 아니라 아, 이 가디언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거는 임진묵 선수가 정글링 러커 디팔러 지상군에만 좀 그 대응할 수 있는 체제였어가지고 예. 가디언의 본진에 있는 못해도 서프는 다 터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8시 쪽에 대기하고 있던 가디언 이제 나와서 피해를 입히고 있고 네. 입구 쪽은 이 디팔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네 마인맷을 넓게 해서 지상 쪽으로 모두게 만들고 바이오닉 병력과 뭐 배틀 이런 걸로 가디언을 빨리 지금은 예, 없애야 되는데 예. 배틀 나왔어요. 배틀 두기 예 배틀 두기 그래도 유용 지금 타이밍이 진짜 유용하네요. 네 여기서 예. 가디언을 우선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스쿼지 숫자 레이트 잡으려고 예 스쿼지가 한 두 쌍 정도만 있었는데 자 하나 뒤에 스쿼지 꽤 많아 이거는 아, 예 상황이 너무 불리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임진묵 선수가 배틀을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배틀이 지금 타이밍에 일단 파악이 된 것도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대처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처에 스쿼지가 또 있고요. 네. 플레이그 뿌리고 스쿼드를 막 들이받으면 되죠. 그렇죠. 네. 임진묵 선수는 센터 잡아놓고 상대방의 가디언이라든가 저글링 난전을 최대한 그 막아내가면서 미네랄 확장 기지를 우선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그 여러가지 진짜 파상 공세를 김윤환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조금 유닛 가지고 네. 네. 자 여기 배틀 두기 가지고 공격은 하고 있는데 끝에 네. 스쿼지가 있어요. 네. 아 스쿼지 스쿼지 다른 쪽에도 좀 꽤 있었는데 예, 그냥 그렇죠,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대동해서 저 하나 지금 HP 빠져있는 제일 먼저 선행되는 저 배틀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어려워요 임진묵. 아, 네. 멀티라도 뭐가 제대로 돌아가야 힘을 쓰죠. 네. 저 눈에 가시 같은 아 이거 잡기 전에 플레이그 맞았어요. 아 이거 플레이그 저 러커에 러커를 활약이 좀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드랍슛 두 개. 예. 안전을 좀 만들어야 되는 임진묵 선수예요. 저글링 계속 쓰면서 지금 가스 세이브 해놓고 결국 울타라로 가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거든요. 예. 예. 바로 이때 뭔가 이 미네랄 확장 기지가 돌아가면서 투드랍십이 상대방의 저 아홉시 쪽 확장 기지 저기로 뚝 떨어지면서 그 자원을 확 말려버리게 한다면은 임진묵 선수가 미네랄 확장 기지를 가정한 상태에서 울트라 변환 전 타이밍에 김윤환 선수에게 태클을 심하게 걸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빨리 지금은 뭔가 공격이 안 터지고 있네요. 예. 자 배틀 한 개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내는 선택을 하고 있는 임진묵 선수고 예, 피직스랩 없어요 지금. 네. 일단 예 뭔가 이제 배슬 다수 그리고 드랍십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인데
뭐 김윤환 선수도 조금 더 확실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나이핑 하려고 그러니까, 스컬지가 날아가고 있고요. 예, 뭔가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그렇죠. 위에 부정기들을 여차차 좀 힘들게 좀 가져가고는 있어요. 네. 자, 가디언이 또 나왔어요. 네, 가디언 아까 그 예, 도망갔던. 예, 도망갔던. 네. 자, 다시 나왔고 예. 퇴각했었던 가디언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렇게 가디언을 또 막기 위해서 배틀크루저 위로 보내고 아까 드랍십 살짝 보였거든요. 어찌됐든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써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이 본진 쪽을 공략하고 있는 김준현 선수인데 네. 아, 이 병력을 제거하는 것도 까다롭겠네요. 난전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지금은 한도 끝도 없어요. 상대가 예.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견제는 하고 있는데 네. 본진 쪽을 피해받고 있고 예, 플레이그의 스퍼지까지 어휴, 배틀이 안 돌아오면은 가디언 막기가 조금 그 난감한데요. 오, 아, 드랍칩! 예. 드랍칩! 자, 이거는 완전히 하늘이 아래쪽에 디파일러. 야, 디파일러, 디파일러를! 자, 활약 못하게, 활약 못하게! 네! 펼쳐졌고. 예, 떨어지기는 진짜 넓게 야, 잘 떨어졌는데 잘 이 중간에 병력이 있었다라는 거 앞에. 예. 자, 러커도 있고 히드라도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아래쪽 메딕 한 개. 네. 이걸로 지금 본진 탱크 다 무너뜨리고 레이스가 가디언을 막아내고 예, 빨리 예 미네랄 확장기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멀티 하나만 더 돌아가면은 예. 그러면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 들어와서 바이올릿 병력이 아직까지 살아남으면서 주요 건물들을 때려 부수고 있는데 네. 더 부셔야 돼요. 지금 김윤환 선수도 지금 생각보다 빨리 정리 못하는 예. 거예요 이거. 자 이거 병력 저 위에 의외로 말렸는데요 좀. 예. 자, 이제는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생각 외로 많이 좀 말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규가 워낙 자원력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이건 좀, 이거는 수원 뿌리고 플래그 아~ 그냥 막아요. 네. 네. 이게 정면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드랍십을 타고 실어서 같이 왔어요. 저. 그러니까 네. 아예 퍼올렸어야 되는데 이 병력 아직까지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이런 선전하고 있는 사이에 드랍십이 이제 왔어야 되는데 네. 네.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좀 예. 어, 네. 나오면서 지금 교전해서 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 예? 자, 김윤환 선수의 지금 자원 상황인데 500에 600입니다. 네. 아직 울트라를 폭발적으로 쓰기에는 자원 밸런스도 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이 임진묵 선수가 미네랄 확장기지 예. 하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가져가요. 바이오닉 병력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레이스로 견제하고 드랍십으로 또 울트라를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자원 상황이 네. 안 좋아요, 네. 지금 김윤환 선수가. 상대가 배틀 두 대 보여준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말렸네요. 네. 네. 배틀 두 대 보여준 것 때문에 원래 히드라 안 뽑거든요? 예. 근데 히드라를 뽑았어요. 예. 그것도 생각보다 다수. 많이 네. 그리고 뽑았어요. 막 흘리면서 좀 죽고 히드라가 의외로 이상하게 좀 게임을 말리게 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히드라는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좀 비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히드라를 뽑은 걸 보니까 배틀 크루저 어차피 배틀만 다 잡아내고 배틀 머리를 하려나 보다 그것만 막아내면 내가 이기지 뭐. 그 다음에 울트라 천천히 가도 돼 했는데 배틀 두 개 딱 나왔고 본진 한쪽에 떨어진 드랍십이 예. 일자로 산계에서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그렇죠. 오래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미네랄 확장기지가 돌아가고 추가 확장이 돌아가면서 바이럴 병력이 아까보다 더 많이 쌓였습니다. 네. 네. 드랍십 한 번만 제대로 꽂혀서 울트라 태코 확 무너지면은 히드라 뽑다 끝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예. 있어요. 히드라에 모아놨던 자원을 히드라에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아니 썼다가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업그레이드를 어마어마하게 잘해놔서 그렇죠. 방3업이거든요. 예. 상대가 공1업인데 나는 방3업 이러면 히드라로도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윤환 선수는 정돈된 플레이만 하면 돼요. 네. 정돈된 네. 플레이만 하면 본진의 테크 좀 야, 여기... 피해 입고 막 그래. 컬을 타고 와서 이거는 침착하게 정돈된 플레이로 막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병력이... 가스가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지수가 와. 아직 자원상으로 아래, 지수가 아래, 없어요. 라이너스 공군, 공군이에요 공군. 예. 산계드랍 진짜 잘합니다. 공군입니다. 진짜. 야. 아니 무슨 공수부대 같아요. 예. 잘 떨어지네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플레이그 뿌리고 히드라 아까 말씀해 주셨죠?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에 플레이그 뿌리고 다구성 뿌리고 하면은 히드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예. 상황입니다.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잘 됐냐면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간 상황인데 드론이 잘 죽지 않습니다. 예. 예. 드론이 머리인 메딕 떨어졌는데 잘 죽질 않아요. 예. 묵묵히 맞으면서 자원 캐고 있어요. 야, 근데 3-1업 여기까지 올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조금 여유 있게 난전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신의 주요 공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예. 거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플레이 송곳 같은 플레이 예. 네, 이런 거를 해가면서 시간만 벌면은 자원이 아직 손상된 데가 없어요. 네. 그래 그 얘기는 김윤환 선수가 업그레이드도 잘했기 때문에 울트라만 찍으면 이기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추스리고 있는 김윤환 선수 네. 자 12시 쪽에 드랍까지 하면서 임진묵 선수는 들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자원치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는데 김윤환 선수가 조금 정돈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네.
나 조금 흔들렸다가 진짜 경기 중간에 어 이상하다 예. 생각이 드는 예 자기 자신을 보기 아닌데 아 이제 좀 발렸는데 이 생각이 드는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 제 페이스 찾았고 지금은 예, 김연아 선수가 한 번의 공격을 힘주고 들어가면 그 지역 막기도 임신모 선수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스타포트가 가디언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서 배틀이 많이 안 쌓였다라는 그렇죠. 거. 예. 분명히 바이오닉 병력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파트너가 없다라는 이런 측면이 좀 아쉬워요. 서플라이 복구부터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임진묵 선수예요. 예. 사이언스 퍼실리티가 두 번.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아이 김유한 선수. 아 이번 경기 어우 너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자리 제대로 돌아갔네요. 예, 두 선수 모두 다 좀 마음에 약간 안 드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윤환 선수가 좋은 상황을 레어테크 이후에 연출을 해놓고 보다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약간 임진묵 선수의 뭐 드랍심이라든가 이런 그 배틀크루저에 말씀해주신 배틀크루저에 좀 말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가 중반 이후엔 안 흘러갔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난전에 완벽하게 치명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멀티가 안 깨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네요. 네, 저희 이 두 번째 세트에 추격할 김유현 선수 네오 아저텍에서 임진묵 선수를 잡아내고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자, 임진묵 선수 초반에 힘든 상황인데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만 아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역전을 못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스코어는 지금 1대1 상황이고요. 자, 공군의 에이스 2선 승리 그 이후에 나온 STX 에이스 김유현 선수가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아, 팽팽해지고 있어요. 자, 이번 경기 김유현 선수 김유현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1대4으로 몰고 갑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는 라만차에서 펼쳐지거든요. 어떤 카드의 세 번째 경기에 추격하게 될지 김윤환과 이성 선수 사이좋게 1승씩을 나눠 가져간 상황입니다. 네, 1대1로 일단은 스코어를 맞춰준 게 중요한 거죠. 김윤환 선수가 제 역할을 지금 해줬고 3세트부터 분위기는 또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자, 2세트 경기 STX가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